What's up?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1시간 전에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되었고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빠르게 리퀘스트 요청을 주셨던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운이 좋게 빠르게 또 이 비디오를 보게 됐어요. 16T 그리고 처음 보는 래퍼인데 16BRT? 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이 두 명이 협업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Walk on the street 입니다. 제가 집에 오면서 비디오를 한번 봤는데 이거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예술입니다. 여러분들 음악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도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힙합 뮤직비디오로서 미국 힙합에서 보여줄 수 있는 퀄리티 같은 거를 영상에 굉장히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비디오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뭐 그거는 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와, 오랜만에 16T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됐습니다. 랩비앳, 릴윈과 함께한 막 리액션 비디오 이후에 정말 오랜만인데 이 곡의 가사를 구글에서 좀 어렵게 찾아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말 그대로 뭐 음악, 패션, 여러가지 자신들의 어떤 서브컬처, 스트릿바이브 감성들이 여러가지 녹아나 있는 가사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라 그럴까, 힙합이 가진 고유의 멋?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비디오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보죠. 16T와 16BRT가 함께 Walk on the Street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we just do our thing.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진짜 또 한 번 베트남 힙합 뮤직 비디오의 연출 퀄리티가 진짜 높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Walk on the streets, baby. Yeah. Never stop on the beat. 오, 오, 지금 보셨어요? 제가 이 비디오에서 하고 싶은 말 중에 바로 이게 있습니다. 바로 BMX 라이더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A$AP Ferg의 Plain Jane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제가 A$AP Ferg라는 래퍼도 굉장히 좋아하고 Plain Jane이라는 음악과 비디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는 단순히 뉴욕 할렘을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퍼그는 그 비디오에서 BMX 라이더 문화를 녹여냈어요. 비디오 안에서 라프 시몬 스웨터를 입고 BMX를 타는 되게 하이팝 느낌들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BMX 문화도 어떻게 보면은 서브컬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저는 잘 표현하는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미 비디오에서 전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베트남에 갖고 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BMX 문화를. 그리고 저렇게 스테디움 자켓 있잖아요. 올해 가장 스트릿 패션의 가장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저렇게 그 스테디움 자켓 패션이라고 해요. 스테디움 자켓에다가 와이드 팬츠에다가 뭐 에어조던 1이라든가 뭐 요즘 핫한 덩크로우를 신는다라든가 굉장히 이 비디오는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하이팝 느낌이 있습니다. 패션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오. 아, 이거는 뭐 거리의 배경이나 이 두 명의 래퍼의 뭐 아웃핏이라든가 그냥 바이브 자체가 다 마음에 들어. 그냥 힙합이에요. 힙합이야. 하, 뒤에 봤어요? 뒤에 친구들 중에 한 명이 BMX를 들고 이렇게 바운싱 하는 거 되게 재밌네. 지금 봐. 저런 패션 봐. 쿠지 스웨러 같은 저런 패션 있죠.
어, 굉장히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영앤 리치한 바이브들의 이제 뮤직비디오들은 너무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거라고 믿는데, 이렇게 스트릿 컬처, 서브, 그러니까 서브 컬처의 느낌들도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들을 저는 좀 힙합 뮤직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좀 역동적인 매력, 역동적인 느낌들을 저는 많이 받아요. 따라보기가 좋죠. Never stop on the beat. Walk on the street, never stop on the beat. Walk on the street, never stop on the beat. 그리고 막 훅이 굉장히 캐치하잖아. 아, 너 이거 뭐 말 다 했지. 저 봐요. 그래피티 그려진 농구 골대. 저런 것들 다, 저런 게 다 힙합이라니까. 빅 진스 YT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다 어떤 힙합에 있어서 기본적인 패션 아이템들이니까. 봐, 아까 가사에 A$AP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디오의 모티베이션이 A$AP Mob, A$AP Ferg, 뭐 Plain Jane 이런 비디오에서 가져온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니까. Walk on the street, never stop. 아, 저렇게 후드들하고 같이 뛰어놀면서 저런 장면들 너무 좋아. 저는 그래요. 발렌시아가 같은 브랜드 보여주는 비디오도 좋은데, 스프링 보여주는 비디오가 난 더 좋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야, 이거 뭐 오리지널러티를 고증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이 비디오는. 이 지금 찹 앤 스크류 같은 이 기법도 사실은 에이셉 마비 많이 하던 스타일이죠. 더 위로 올라가면 2000년대 휴스턴에서 많이 하던 스타일이기도 하고.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올해 봤던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들 중에 퀄리티는 최고, 1등이야 1등. 뒤에 16T라고 패치된 저 스테디움 자켓 보세요. 저런 거지, 저게 하이비지. 내가 만약에 래퍼인데 컨셉이 하이브를 가려고 한다, 난 하이팝 래퍼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패션 트렌드나 뮤직비디오의 연출이나 컨셉이나 이런 것들도 다 몸으로 느끼고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 비디오가 좋은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BMX 라이더들의 어떤 서브컬처를 보여준 것도 있고, 두 번째가 패션이야. 뭐 요즘 유행하는 스테디움 자켓에 와이드 팬츠에다가 뭐 에어조던 신발 같은 거에다가, 아까 16T 같은 경우는 그 네온 그린 색깔로 염색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하이팝 컬러웨이에 되게 좀 요즘 소위 말하는 되는 서브컬처에서 되는 패션들로 입고 나오니까, 아, 이 비디오 굉장히 하이파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뭐 아까 어느 브랜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쿠지 스웨터 같은, 스웨터 같은 그런 패션들, 올드스쿨한 바이브도 적절히 배합을 했고, 음악에 있어서도 약간 에이셉 마브의 모리베이션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들 있죠. 에이셉 마브는 주로 그런 걸 하죠. 올드스쿨한 바이브를 우리만의 현대적인 바이브로 재해석하는 게 굉장히 탁월한 집단이 에이셉 마비니까. 뭐 찹 앤 스크류 같은 것도 이제 에이셉 마비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유행을 시켰듯이, 약간 그런 것들을 베트남에, 오리지널러티 있는 것들을 베트남에 잘 갖고 온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이 비디오가 뭐 2021년이 아직 뭐 한참 남았지만 현재까지 봤던 힙합 뮤직 비디오들 중에 제일 멋있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진짜 뭐 아이스를 보여주는 그런 힙합 뮤직 비디오, 럭셔리한 스타일, 뭐 하이엔드 패션 이런 것도 좋은데, 저는 약간 서브컬처를 보여주는 거, 뭐 스프림 옷을 입고 뭐 BMX를 타고 약간
진짜 그 말 그대로 뉴욕 느낌이 나는 약간 그런 비디오들을 좀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비디오가 굉장히 잘 연출된 비디오인 것 같아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